열차는 잠시 후 동달구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서대구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모두가 쾌적한 여행을 위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휴대전화 벨소리는 진동으로 바꾸고 통화를 할 때에는 객실 밖 통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객실 안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고 함께 여행하는 어린이에게도 객실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나 음악을 이용하실 때에는 이어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반이 물건을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으시고 물건을 내리실 때에도 안전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좌회전 잠시고 대전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참원 아산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연락처나 신분증을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명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의 차는 서울역 신호를 기다리는 관계로 역 밖에서 잠시 천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도록 좌석 주변과 선반위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한국철도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마지막 서울역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고맙습니다.